한창 살이 오른 쓸개는 오늘도 엄마에게 그만 좀 먹으라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쓸개는 괜한 아빠에게 화살을 돌리죠. 내가 뚱뚱한 건 아빠가 비만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이라며 자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네요. 그런데 쓸개 엄마가 요상한 말을 합니다. 얘, 넌 유전자 스위치도 모르니? 하고 말이죠. 비만 유전자를 물려받았더라도 노력만 하면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다는데요. 유전자 가위는 들어봤는데 유전자 스위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전자의 발현을 끄고 켤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린의 사례가 종종 언급되죠. 원래 기린의 친척들은 사슴과 모습이 닮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기린처럼 목이 긴 변이개체가 태어난 거죠. 그 모습이 생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 자손을 남길 수 있었고 개체 수가 늘어나고 정착하면서 오늘날의 기린이 된 거라는 것.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인 유전자 변이에 의한 자연 선택의 사례죠. 그래서 복제자 이론을 주장하는 진화 생물학자들은 진화를 결정짓는 근본 요인은 바로 유전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더라도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발생계 이론이에요. 먼저 발생계란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발생 과정, 즉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 등의 과정에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히 많은 발생 자원들의 총체를 말해요. 유기체의 형질은 이런 발생 자원들 간의 사교작용에 의해서도 산출된다는 게 바로 발생계 이론인데요. 결국 유전자 변이뿐 아니라 발생 자원도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인 거죠. 발생계 이론은 후성 유전학 연구 성과들의 근거에 제시되었는데요. 후성 유전학이란 제네틱스는 유전학이잖아요. 에피는 뭔가를 넘어서 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전학 너머의 유전 현상들, 즉 유전자 발현이 염기 서열이 아니라 발생계에 의해 조절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후성 유전학에서는 발생계 이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 DNA 메틸화랍니다. 보통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 서열의 앞쪽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인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함으로써 시작돼요. 정상적으로는 이 폴리머레이즈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DNA 사슬을 풀고 두 사슬 가운데 한 가닥과 상보성을 이루는 염기 서열을 복제해 RNA를 만들죠. 그런데 이때 메틸기 전달효소가 나타나서 프로모터를 구성하는 염기들 중 사이토신에 메틸기를 결합시켜 5-메틸 사이토신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DNA 메틸화예요. 메틸기란 그림처럼 사이토신 구안인 염기상에 붙거나 떨어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로 이루어진 CH3라는 분자인데요. 자, 유전자 발현을 위해 전사를 개시했는데 메틸기가 방해를 해버렸죠. 그럼 프로모터와 RNA 폴리머레이즈의 결합이 불가능해져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유전자 발현 스위치가 꺼진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DNA 이중 나선 구조죠.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염기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유전자 스위치는 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쳐볼게요. 메틸기가 붙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이 유발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 스위치가 꺼져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살이 쪄서 죽겠는데 비만 억제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다니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스위치의 온오프는 영구적인 게 아니랍니다. 5-메틸 사이토신에서 메틸기가 제거되는 8-메틸화가 일어나면 다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어요. 탈메틸화는 수동적 탈메틸화와 능동적 탈메틸화로 나뉘는데요.
수동적 탈메틸화는 복제 과정에서 메틸기 전달 요소의 작용이 억제돼 자식 세포에 전달된 유전자에 5-메틸사이토신이 형성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즉 부모 세포의 DNA 메틸화가 일어난 자리와 똑같은 자리에 자식 세포의 DNA 메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부모 세포에서는 일어났던 DNA 메틸화가 자식 세포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부모에게는 스위치가 오프여서 발현되지 않았던 형질이 자식에게는 온으로 켜져서 발현된다는 거예요. 능동적 탈메틸화는 발현이 억제되어 있던 유전자가 여러 종류의 탈메틸화 효소에 의해 메틸기가 제거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주로 성호르몬 생성 유전자처럼 처음에는 억제되어 있다가 생애의 특정 시점에 비로소 발현되는 유전자에게서 일어나요. 이름도 능동적 탈메틸화라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스위치가 꺼 있다가 때가 되면 메틸기가 떨어지면서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물종의 DNA 메틸화 양상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손들의 형질이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요. 그런데 후성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영양결핍, 심한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계 내부에서 비정상적 메틸화나 탈메틸화가 일어나서 그 양상이 고착화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양상이 오래 누적되면 앞서 말했듯이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20세기 중반 네덜란드에서 심한 기근이 들어 영양결핍 상태로 태아기를 보낸 사람들 중에는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적절하게 발현되지 못해 즉 메틸화로 스위치가 꺼져서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양상이 후대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유전자 탓을 하며 이번 생은 틀렸어 그냥 이대로 살래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소심한 방어도 소용없게 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당뇨 유전자가 있어도 고혈압 유전자가 있어도 열심히 관리하기만 하면 발현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거네요. 자, 지금까지 DNA 메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